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그러면 와인업 빌리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길을 플레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위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도 숨겨진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그 보스로 가는 길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야지만 여기 왼쪽으로 되어 있는 보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프리티족으로 파티를 짜봤는데요, 그 지반향 산타, 백멍이 산타, 황멍이 산타 이렇게 3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래그녀, 그 다음에 사자견 이렇게 해서 5마리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배경음악이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는데요, 지반향 산타를 가운데다, 파티의 가운데다 넣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이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이런 요괴들을 파티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고도 희노신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뭐 희노신의 게라게라폰은 하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그거는 파티에 넣을 때도 일부러 가운데에 넣지 않고 있어요. 자, 피벗 타임으로 들어가 보죠. 피벗 타임으로. 자, 정리 좀 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자, 이제 피벗 타임으로 들어가면은 아쉽게도 그 노래는 끝나버립니다. 아래 그녀는 뭐였지, 필살기가? 아, 이렇게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거구나. 자, 그래, 다른 애들도 써보죠. 지반향 산타. 오케이, 끝났네요. 자, 지반향 산타, 백멍이 산타, 황멍이 산타들은 엄청나게 세요. 나중에 또 나올 일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거북이들로 이루어진 파티로 짜봤는데요, 거북이라고 하면은 접시거북, 접시부기, 로보거북, 서퍼거북, 방랑거북 이런 거북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티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 얘네들은 사실 거북이라기보다 그 일본의 옛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요괴들이에요. 그 갑바라고 하는 요괴가 있는데요, 그 갑바라고 하는 요괴는 항상 등장할 때마다 머리에 접시를 뒤집어 쓰고 있고, 네, 좋아하는 음식은 오이에요, 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북이들이 전부 다 접시를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필살기 한번 써보죠. 로보거북. 오, 로보거북 꽤 괜찮네. 자, 피벗 타임으로 들어가고 접시부기. 접시부기는 한 방이 센 요괴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쓸 수 있는 게 있나. 필살기 게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네. 아, 근데 필살기 못 썼네요. 저기 쓰러져 버렸네요. 거북이 파티. 그 얘도 갑바라고 하는 요괴예요, 사실. 요괴. 근데 저렇게 수입병을 들고 다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반향으로 된 파티를 짜봤는데요, 지반향 하면은 지반향 S, 지반향 A, 지반향 T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지반향 산타, 지반향 S, 지반향 유비, 위스냥, 지바멍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반향하고 관련된 요괴들로 파티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기보다 어렵네요. 구분을 할 수가 없네. 이 정도면 연결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사실은 지반향하고 관련된 요괴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요괴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요괴들 중에서 파티를 짜봤습니다. 자, 일단 피벗 타임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피벗 타임으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바멍, 지반향 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격해주고 지반향 유비. 오케이, 지반향 유비 공격해주고. 아, 그 다음에 지반향 산타를 공격하지 못하겠네요. 지반향 산타는 뭐 아까 공격을 해봤으니까 이걸로 됐죠. 자, 지반향 아래쪽에 엄청나게 다양한 지반향들이 있죠. 네 번째 있는 위스냥 같은 경우는 위스퍼랑 지반향하고 합친 거고, 다섯 번째 있는 지바멍은 백멍이랑 지반향이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합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춤추는 게 저거 아마 백멍이가 저렇게 춤을 출 거예요. 귀엽네요. 자, 이번에는 평소에 진짜 안 쓰는 요괴들을 넣어봤는데요, S랭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는 요괴들.
안드로이드 야마다. 아마 한국판 이름은 뭐였었죠? 안드로이드 철수?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면 로버트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안드로이드 야마다고요. 두 번째 있는 요괴 같은 경우는 모구리냥인데 파이널 판타지랑 콜라보로 얻을 수 있었던 요괴였고, 가운데 있는 요괴는 초코보냥으로 이제 지금은 초코보라는 이상한 생물체처럼 보이지만 초코보냥이라고 해서 초코보 위에 지바냥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요괴들은 뭐 딱히 평소에 쓸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연결해주고 연결.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야마다 S랭크. 얘는 전체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모구리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피버 타임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피버 타임으로, 아, 갈 수가 있으려나? 어, 갔다. 오케이, 피버 타임으로 들어왔네요. 자, 초코보냥.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야마다 B랭크였을 거예요. 아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거를 쓰면은 가운데 있는 뿐이들을 전부 다 안드로이드 야마다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쓰면은 또 안드로이드 야마다로 또 바꿔줘요. 그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안드로이드 야마다는 지금 코털 같은 게 나와 있네요. 코털이 있어. 아, 맞아. 초코보냥은 승리 포즈가 진짜 귀여웠죠. 아래쪽에 보면은 초코보가 지바냥의 머리를 때리고 모른 척 합니다. 자, 이제 뭐 많은 파티들을, 많은 요괴들을 사용해 봤고요. 이제는 그냥 조금 평범하게 키라코마 같은 애들을 써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라코마는 불가사의족인데요. 불가사의족 파티로 한번 짜봤습니다. 오케이, 불가사의족. 딱히 뭐 별거는 없어요. 키라코마. 키라코마는 이제 스마트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잘 안 써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갖고선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공격력 증가 써준 다음에 한번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키라코마를 써주도록 하죠. 자, 키라코마. 오케이, 키라코마 써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죠. 저게 잘 되는 사람은 한 5, 60콤보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봐야 뭐 3, 40밖에 안 나와갖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잘 되시는 분들은 키라코마를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활사랑 라스트 무사냥을 파티에 넣었는데요. 뭐 가장 쉽게 하는 거는 그냥 협활사, 라스트 무사냥, 각성 메라메라이온 이렇게 파티를 짜는 게 가장 쉬워요. 뭐 저도 보통은 이런 파티로 많이 하고요. 일반 스테이지 플레이를 할 때는 아무래도 와이머니를 벌거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파티보다는 그냥 다양한 파티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와이머니 벌거나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파티로 하고 있어요. 평소에 플레이를 할 때는 다양한 요괴, 자기가 좋아하는 요괴로 하는 게 게임이 재밌습니다. 오케이, 협활사. 자, 그 다음에 피버 타임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 이거 써주고, 오케이, 피버 타임. 공격력 증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써주고, 총남에 써주고, 라스트 무사냥 써주고, 그 다음에 아수라시는 못 썼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무사냥 한 번 더 써주고, 자, 그 다음에 협활사 또 써주고, 자, 라스트 무사냥 또 써주고, 총남에 한 번 더 써주고. 자, 근데 아수라신을 쓰고 싶은데, 아, 아수라신은 쓰지 못했네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쓰지는 못했네요. 자, 이번에는 386 스테이지를 플레이 할 건데요. 386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가 숨겨진 스테이지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파티는 그 프리티족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프리티족으로
데미지를 4000 이상 줘야지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데미지를 줄 때는 피버 타임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피버 타임이 아닐 때 아마 데미지를 줘야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피버 타임이 아닐 때 지금 제 파티에 보면은 황멍이 S랑 핑크 MP라 핑크 황제라는 요괴가 있는데요. 두 요괴는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어요. 두 요괴의 필살기를 써준 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협할사 한 번 더 써주고 핑크 엠페라 좀 커져라. 핑크 엠페라. 자, 핑크 엠페라 좀 더. 오케이. 자, 핑크 엠페라 커졌는데요. 그러면은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네, 지반향 산타로 먼저 공격을 해보고, 네, 백멍의 산타로 공격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데미지를 4000 이상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스테이지를 프리티족으로 데미지 4000 이상을 줘서 클리어를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프리티족으로 최대 데미지 4000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는 제츠오지라고 하나요? 아마도 어퍼 할배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이어하기가 불가능. 그 다음에 프리티족, 따끈따끈족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애네요. 그리고 얘는 좋아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얘랑 모처럼 이거하니까 싸우면서 또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프리티족으로 파티를 짰는데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프리티족은 아까 했던 파티에서 그냥 협할사만 빼고 대신에 개키카라보이라고 하는 거대 뿐이를 만드는 애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애인데요. 얘를 파티에 넣었습니다. 자, 얘는 초밥을 좋아하니까 초밥을 주고 플레이를 하죠. 어퍼 할배. 뭘 엎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밥상이라도 없나 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친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인기 마노스라든가 얼짱견 같은 요괴를 못 쓰기 때문에 아마 친구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또 친구가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어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피버 타임에 들어가면은 필살기 게이지를 우선 빨리 채운 다음에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고, 안 되겠다. 그냥 바로 공격해야지.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공격해주고, 한 번 더 공격하죠. 오케이. 두 번.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네요. 지반향 산타가 세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역시 친구가 바로 되진 않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스로 가는 길 바로 세 번째 조건을 클리어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여기 있던 어퍼 할배라는 요괴를 쓰러뜨리면은 그 세 번째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보스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왼쪽도 다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선은 여기 있는 어퍼 할배를 친구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얘는 S랭크 요괴이고 하니까 거기다 얼짱견 인기 마우스 같은 애들도 쓸 수가 없어갖고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잡을 때까지 조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초밥을 주고 나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게 초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밥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초밥을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초밥 별로 안 좋아하나? 오케이. 길게 연결을 하죠. 길게. 역시 뿌니뿌니는 이렇게 연타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하면서 터트리는 게 뭔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피버 타임으로 들어가죠. 피버 공격력 증가. 자,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이거 쓸 수 있겠다. 둘 다 쓸 수 있겠네. 자, 지반향 산타. 그 다음에 이것 좀 연결해 준 다음에 전체 공격. 화면 전체 공격.
오케이, 이 정도면 잡겠네요. 자, 친구나 대란. 어퍼 하이범. 아, 하이범이 아니고 하이베. 어? 오케이, 어퍼 하이베가 친구가 되었네요. 하이범이라고 했네. 역시 초밥을 좋아하는구만. 그렇게 어리면서 그렇게 강할 줄은. 자, 근데 얘는 뿌니 아이콘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뿌니 아이콘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우리 어퍼 하이베가 또 어떤 요괴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어퍼 하이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얘는 뭐 따끈따끈 조개고요. S랭크 요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핏살기 레벨을 일부러 하나 더 올렸는데요. 그래야지 핏살기를 볼 수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어퍼 하이베. 세이야. 세이야. 엄청난 기합인데요. 근데 손이 엄청나게 작네요. 손도 작고 얼굴도 뭔가 귀여워. 야, 승리 포즈 좀 봐. 이게 뭐야, 근육 자랑하는 건가? 자, 그리고 얘는 따끈따끈 족인데 필살기를 보니까 공격하는 요괴네요. 체력하고 공격력을 봐도 공격력이 더 높네요. 필살기 이름, 아 필살기 이름이 재밌네요. 초절 밥상 뒤집기. 아, 얘는 진짜로 밥상을 뒤집나봐요. 밥상 뒤집기라고 하네요. 밥상 뒤집기로 가운데 있는 뿌니를 없앤다 라는 필살기네요. 밥상 뒤집기, 밥상 왜 뒤집어? 자, 소개도 한번 보죠. 번개 아빠도 두려워할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밥상 뒤엎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밥상 뒤엎기가 유명한가 보죠.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얘는 뭐 지금 쓰기는 그렇고 나중에 또 쓸 기회가 있으면 써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던 어퍼 하이베를 우리가 쓰러뜨리고 여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달성을 해서 보스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요. 보스로 가는 길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